06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젠벡스링크입니다. 젠벡스링크는 동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주로 무선 인터넷 기반 인프라에서 포털, 각종 서비스 다운로드 및 전송 인프라 등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이동통신사의 다양한 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BEP 대상의 ASP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중저가에서 고가 브랜드까지 다양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여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무선 인터넷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솔루션 사업, 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BEP 대상 ASP 사업 등을 수행함 대시 자체 개발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을 국내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 사인 등의 통신 사업자에 제공,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미국 등 해외 통신 사업자의 수출 대시 2018년 국내 명품 병행 수입 1위 업체인 라프리마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등의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금 대출 이자 수익의 매출 반영, 통신사와 AI 기반 영상 인식 서비스의 수주 증가로 무선 인터넷 솔루션 사업이 성장하였으나 해외 명품 수입 / 수탁 판매가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지분법 이익 제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명품 판매 위축이 예상되나 직영 유통망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무선 통신 솔루션 사업의 견조한 수주로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젠벡스링크의 시가총액은 9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젠벡스링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4위입니다. 젠벡스링크의 상장 주식수는 8,374만 7,117주입니다. 젠벡스링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젠벡스링크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20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17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 원, 346억 원, -193억 원입니다. 젠벡스링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44%이고 유보율은 1926.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젬벡스링크의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28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1원보다 7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젬벡스링크의